안녕하세요, 몽선생의 김영수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싱가포르와 한국을 왕복하는 과정을 소개해드리려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짐을 맡기고 항공기 체크인을 하기 위해선 본인의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체크인 카운터 사이사이에 있는 전광판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고요. 체크인 카운터를 찾으셨다면 티켓을 체크하시고 수화물을 맡기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모바일에 티켓을 담아와서 체크를 했고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없어요, 자리에. 그래서 무게가 좀 이제 오버되거나 했을 때 이제 처리를 받으실 수가 좀 힘들기 때문에 미리 항공사 사이트에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모니터의 설명에 맞춰 수화물 태그를 달아주셔서 마지막으로 확인증을 출력받아서 잘 챙겨주세요. 다음은 탑승장 이동을 위하여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요. 출입국 심사장을 통과했습니다. 항공권 티켓에 나와 있는 탑승구 번호를 찾아 이동하고 탑승합니다. 비행기 탑승까지 과정이 꽤 간단하지만 사람이 많을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니 공항에 2, 3시간 정도 일찍 도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항공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저는 낮에 탑승을 했는데요. 기본 기내식 외에도 피자가 간식으로 나왔네요. 항공사에 따라 미리 주문을 해야 나오는 것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네, 6시간 반 정도 이동하니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이미그레이션 안내 표지를 찾아 이동해주세요. 네, 이미그레이션에서는 SG 어라이벌 카드, 즉 온라인 출입국 신고서를 확인하니 출국하기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작성하고 전송받은 이메일을 출력해서 준비해주세요. 만약 아직 안 썼다면 통로 좌측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과 출입국 신고서를 확인 후 짐을 찾아 밖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택시 승강장이 여러 군데 있으니 밖으로 나와 택시를 이용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싱가포르 경치를 감상하시고요. 상당히 부위가 좋네요. 싱가포르 일정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성공항으로 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도 많이 안정되어 더 많은 터미널을 다시 사용하고 주얼 창의공항 쪽도 이용이 가능해져서 구경거리가 상당히 많은데요. 중앙에 레인볼텍스가 보이네요. 네,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여기 꼭 한번 들리셔서 감상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같이 한번 감상해보시죠. 자, 이제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네요. 주얼창이는 터미널 1번과 연결다리가 있어서 공항 터미널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 통로에는 편의점과 전자기기 상점이 있어서 간신히 간식을 사 먹거나 스마트폰 충전기를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터미널로 오시면 정면에 보이는 체크인 카운터 중에 예매한 항공사 데스크를 찾아주세요. 한국에서 짐 맡긴 것과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입국 제한이 많이 완화돼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네요. 플라이트 인포메이션 전광판에서는 탑승장 번호와 연착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짐을 맡기셨다면 출국장으로 이동해주세요. 출국장 앞에 아바타 전시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가려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예 커다란 전시물을 찾는 편이 출국장 찾기가 더 쉽습니다. 아바타 2편을 기념하여 설치된 설치물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탑승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좀 일찍 오는 바람에 여기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탑승장으로 이동하였는데요. 여기서 선물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후 검색대를 통과하여 탑승하게 됩니다만 아쉽게도 촬영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자,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착륙 후 입국 심사장으로 이동하는 통로에 짐 찾는 곳이 표시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해주세요.
입국 심사는 정말 간단한데요. 미리 온라인상에서 작성해둔 Q코드를 보여주시고 자동 출입국 심사 기계 여권 스캔만 하시면 바로 통과가 됩니다. 만약 Q코드를 미리 작성하지 않았다면 통로에 마련된 데스크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리 받은 번호에서 짐을 찾고 밖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싱가포르 출입국이었습니다. 출입국 과정이 상당히 단순화되어서 티켓, 여권, 출입국 신고서만 잘 챙기시면 코로나 이전처럼 편안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 되셨다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영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